모든 옷에 어울리는 절대 슈즈를 찾아라. 하이힐 대 단화. 아니 근데 요즘에 누가 힐을 신고 다녀요? 누가 이렇게 청춘의 빨간 신발을 신고 왔어요? 이거 땅장 포인트 몰라? 포인트 이거 너무 예쁜데? 여기 압구정이에요, 청담도. 언니 요즘 그 질병 뭐지? 그 질병. 아, 이거 얘기해야겠네요. 무슨 질병? 유튜브. 유튜브. 잠깐 있어봐. 알았어, 잠깐 외웠었는데. 디스크. 유튜브. 허리 디스크. 주간판 탈출증. 허리 디스크 걸린다는 얘기예요, 힐 신고 다니면.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네. 손수건을 떨어뜨린 여자 중에서 힐을 신는 여자 손수건을 주워주는 확률이 훨씬 높다 그랬어요. 왜죠? 쓸데없는 실험을 했죠? 그런 실험을 했어요. 왜 했죠? 그런 걸 왜 하는 거야? 왜냐면 그만큼 힐을 신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게 아니에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아름다움이 과연 진정한 아름다움인가? 오늘 화장 왜 했어요? 피부 안 좋아. 난 이렇게 띌 수도 있는데. 피부 안 좋아. 난 이렇게 띌 수도 있는데.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. 왜 이렇게 띌 수 있는데. 어머, 유진이요. 우리가 이길 것 같으니까 이따 만나요. 뭐, 안녕. 이따 승부는 이따 만나서 결정하는 걸로. 안녕. 안녕. 저희 무하게 갈게요. 이렇게 걸어가요. 진심? 진심? 아, 넘어졌어. 잠깐 찍어. 아, 웃겨. 아, 저 넘어진 거 빨리 찍어주세요. 나 진심 넘어진 거 아니지? 진짜로? 진짜 넘어진 거? 코트에 걸렸어. 넘어졌어. 유지야. 유지야, 왜 넘어졌어? 왜 넘어졌냐고. 발목 괜찮아? 어? 아, 진짜 잘못했네. 예쁘다. 역시 단화가 다양해. 그러니까. 단화가 약간 블로퍼 같은 것도 있고 스니커즈도 있고, 있고 다양해. 이거 너무 예쁜데? 이런 게 너무 예쁘다. 잠깐만 넣는 거. 굽낮은 게 예쁘다. 굽낮은 것도 너무 예쁘다. 나 이거 신을래. 난 이거 약간 이거 예쁘다 진짜. 나도 봐줘.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거 예뻐. 오늘 룩이랑 너무 잘 어울려. 약간 진주... 이거 약간 스니커즈 느낌이구나. 어, 스니커즈인데 약간 화려하게 신을 수 있는 거 같아. 어, 근데 스니커즈도 약간 블록버처럼 나오나 봐. 어, 진짜? 너무 예쁘다 이거. 이거 너무 트렌디하다. 와, 나 이런 거 처음 봐. 이거 근데 약간 수연이가 신으면 예쁠 것 같고 얘는 너 신으면 좀 예쁠 것 같아. 어. 벗었을 때 약간 밑창도 중요하고. 발이 좀 작다. 너 발 도대체 몇 이니? 55. 아, 진짜. 아, 역시 키만 큰 발도 벗어. 그러니까 발이 크니까 나는 거의 힐을 안 신고 플랫이나 피자 같은 미들리? 어. 와, 난 스니커즈가 너무 좋아요. 너무 편하잖아. 그냥 활동성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큐빅 같은 거 있으면 좀 화려하고. 맞아. 동그라미 있지? 약간 귀여워. 이런 애들 예쁘지 않아? 어, 완전 예뻐요. 그러면 우리 언니 골랐어? 거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혜빈이랑 우리 상대팀 하나씩 좀 유혹할 수 있는 혜빈 언니랑 막내 수민이. 수민이. 그럼 내가 혜빈이. 미지도 왜 빼? 리지는 알아서. 리지는 알아서. 자기가 알아. 자기 스타일이 있어. 우리가 사다 줘도 안 신을 거야. 맞아요. 고집 있어가지고. 진짜 질 수가 없다. 여기다 예술 작품이에요. 와 이런 거 있잖아. 성당에서 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. 왜 그런 나방들이 그렇게 불을 좋아하는지 알겠다. 네, 반짝반짝 빛나는 걸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. 그래. 우리 불나방 같은 여자들인가 봐요. 그런가 봐. 너무 아름다운 것이 없네. 영롱하다. 진짜. 넌 아까 딱 보자마자 느꼈어. 이거는 우리 리지 거다. 어떤 거? 이 슬링백은. 아, 슬링백. 이거는 리지 거다. 너무 예쁘다. 어, 둘 다 예쁘다. 어떻게 이러면 이렇게 환불 신어보면 안 돼. 사고 싶잖아. 그러니까요. 왜 이런데 될 것 같아? 그러니까 아침부터. 아, 진짜. 아, 우리 또 수민이가 또 힐의 입문을 이제 하는 시기잖아요. 그쵸. 아주 그냥 기본 라인? 스틸레토? 좋죠, 좋죠. 기본 있으면 영원히 신을 수 있죠. 그쵸, 오래 신을 수 있잖아. 아, 예쁘네. 숙녀가 된 느낌? 여자가 된 것 같아. 대학생 된 기분. 어. 오. 근데 너무 예뻐. 역시 확실히 티 없이 깨끗한 것들의 이 매력들이 있는 거야. 맞아요.
어른스럽게 한번 이런 거 신어보는 거 어때? 어, 진짜 근데. 오. 어른 여자 아니면 신을 수 없는. 오, 예쁘다. 어, 예뻐. 어,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이런 키친 힐이 딱 걷기에 평소 생활하기에도 예쁘고. 딱 그게 난 사실 그게 내 스타일이야. 와, 저도 이거 완전 제 스타일인데. 너무 예쁘다, 지금. 우와, 근데 언니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. 야, 발을, 발가락을 잘라서라도. 잘 안 들어가나요? 안 들어가도 너무 예쁘다. 그건 너의 예쁘다. 거. 와, 겁나 예뻐. 아, 진짜 예쁘다. 와, 이거 신으면. 너무 예쁜데? 이거 신고 돌아다니면 이제 난 끝이다, 이제. 언니 발 좀 빌려줘. 발 좀 넣어줘. 합성 좀 해주세요. CG로 만들어. 야, 이거 저예요? 다리 진짜 예뻐 보이겠다. 근데 다리 이거 예쁘지? 어. 약간 이게 끝이 이렇게 모아지면 다리 길어 보이죠. 맞아, 맞아. 아, 그러면 나미한테 잘 어울릴 최적인 것 같아. 근데 확실히 포인트 주기는 이런 색감이 예쁘긴 하네. 그치. 단아에 약간 컬러감 주는 것도 예쁜 것 같아. 근데 종류가 그치? 진짜 많다. 어. 아, 어, 그래. 탁월한 것 같아. 그린이 난 것 같아. 그린이 예쁜 것 같아. 약간 너무 리본 달리고 막 이런 것보다 언니한테는 그런가? 이제 그치 나이도 있고 아니 나이랑 나이도 있고 언니 어, 오늘 그래. 룩에는 이런 게 더 잘 어울린 것 같아. 블랙 예쁠 것 같아. 나 블랙 한번 신어봐요. 봐봐. 나는 왼쪽이 어, 어, 왼쪽이 더 좋아. 그러면 우리 저는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. 일단 얘 너무 예뻐. 일단 걔는 가져가야만 할 것 같아. 얘 가져가고요. 저 이거요. 이거. 어, 그래 너무 예뻐. 그것과 그 검은색. 검은색으로 할까? 픽. 이거 픽. 이런 것들. 아, 너무 예쁘지만 이거 예뻤어요. 넷. 약간 뮬 스타일로 갈 거면 얘가 더 예쁜 것 같아요. 그럴까? 이렇게 다섯 개. 이 구두 친구들을 픽했으니까 네. 포장을 해서 네. 메셔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스튜디오로 모실게요, 여러분. 자, 가시죠.